대경 잡으러 왔습니다. 고추놈 우리 고석현 선수 잡으면 에이스 결정 갑니다. 김태경 선수 용납하지 않겠다 모습입니다. 팬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시즌 그 김태경 선수도 해 나갈 일이 좀 많죠. 에이스급 그런 선수라면은 적어도 한 30승 정도는 프로리그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는 좀 7승 모자랐습니다. 한 23승 20패라는 예전에 그 김태경 선수와 걸맞지 않은 그런 성적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되겠죠? 네, 또 이번 시즌에 쓰이는 전장들이 프로토스에게 좋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조건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선수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전장은 아즈텍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승률이라든지 그런 승수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찾아왔던 거 저그전이 조금 불안불안해졌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확실히 김태경은 저그전이 강력할 때가 전성기 아니었겠습니까? 다크의 활용. 네, 전성기의 그 저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승률을 회복할 필요성은 있어요, 저그전에서. 네. 그렇죠, 예. 그 다크. 김태경 선수 하면 저그 잡을 때마다 다크들이 막 난리 치고 뭐, 막 썰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 힘들어지면서부터 약간 그 하락세였었다고 보는 건데 네. 그만큼 그 스타일에 대한 파악이 또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읽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뭔가 특출난 그런 자랑거리가 있을 때 많이 해놔야 됩니다. 될 때 예. 확 땡겨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네, 쉽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예. 자, 노게이트 노포지 더블 엑서스까지 갑니다. 네, 과감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죠. 고석현 선수도. 네. 예, 이제 스포닝볼. 포지까지 지어놓고 첫 네. 번째 정찰 가고 있는데, 약간은 늦은 정찰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드론으로, 자, 입구 쪽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예, 다른 길도 있죠. 예, 위쪽으로 돌아가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 프로브가, 바로 왔을 때, 좀 길을 막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버로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즈텍은 4시와 8시, 12시에 스타팅 지역이 있거든요. 4시 쪽으로 갑니다. 네, 자원 완전 최적화, 자원의 수집률을 조금이라도 늘리면서, 포지와 게이트웨이까지 최적화된 타이밍 올리고 있고요. 앞마당 네. 활성화 굉장히 빨리 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드론 보자마자 단순히 드론 정찰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견제해주는 플레이도 초반에 좋네요. 그렇죠. 제이스 덤벼 이거죠.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참 좀 불공평하다 혹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움직임이었죠. 예. 하지만 프로토스도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자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런 견제 때문에 해처리를 다른 지역에 짓게 되면 이 지역에 짓게 되면은 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심시티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꺼져 있죠. 예. 예. 일단 타 지역 그 스타팅을 가져가는 곳은 그 앞마당 쪽을 먼저 가져가주면서 성큰 라인 만들어 놓고 그 그렇죠. 무료로 아주 거저 가져가기 위한 그런 네.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딴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어떻게 하긴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은 것 같습니다. 와, 저 견제는 좀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는 이유는 성큰 콜로니 지어주고 심시티 하면서 추가적인 좀 여유가 될 때 스타팅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마당 먼저 가져가는 건데 예. 파일런 딱 하나 지어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방지해줬어요. 자 김태경 선수의 견제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글링 숫자 확인을 하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질럿은. 네 센터 지역을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는 질럿 하나. 자 근데 프로브가 보지 못한 그 지역에서 저글링 생산했고요. 네 질럿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저글링 생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즈라든지 다른 건물에서 업그레이드가 눌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파이어 지기 위한 드론의 움직임인 것 같고요. 저 드론은 그러면서 질럿도 진출하려고 했었던 그 질럿도 적당히 압박만 해주는 선에서 뒤로 빠지는 장면도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저글링 생산을 강요시켰죠. 자 이쪽 쪽 볼드 잡아놓고 있는 질럿 둘. 네 커세가 생산이 되면서 스타드로브 아둠까지 무난하게 김태경 선수는 일단 가고 있는데 정찰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캐논도 아직까지 하나
그리고 건물을 자신이 원하는 타임에 다 지을 수 있다는 거. 호지까지 돌아가고 있네요, 또. 공발업이네요. 계속 늘려주면서 공격력과 피드업을 해줄 생각인 김태경 선수, 스파이 여사택, 고석현 선수. 자, 바로 공발업으로 갈 것인가, 혹은 저 템플 아카비를 바로 지어주면서 이 다크 소스를 또 활용해 줄 것인가가 네. 참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스타팅 멀티에 또 하나의 해처를 가져간 저그라서 다크 템플러 생산하는 게 좋겠네요, 정말. 활동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 에러 사항이 있다는 게 또 안쪽으로 가져갈 경우에 네. 여러 가지 걸리겠네요. 또 아즈텍은 이 앞마당 쪽도 예. 좀 넓어서 방어를 하는데 저그가 다른 맵보다는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스커지가 나와 이러진 않은 상태. 오버로드 둘 다 피는 거 사실인데요. 네. 자, 드론 또 이 지역에 붙이기까지는 먼 거리를 가야 돼서 활성화가 평소보다 약간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뭐 큰 뭐 정보를 좀 가져갔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초반부터 분위기 김태경 선수가 잘 잡네요. 예, 네. 자 질럿 숫자만 봐선 이제 공발업이죠. 자 질럿 숫자가 꽤 되어 있는 상태. 네, 주체에 가면서 이제 방어라인 잘 갖춰주는 거고 5시 지역이 멀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닛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꾸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석현 선수는. 네. 자 질럿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스커지. 네, 많이 달려갑니다. 자, 코세오가 숫자가 꽤나 많이, 예, 쌓이기 전까지는 함부로 못 나온다는 것을 또 의식하고 있는 듯 하죠. 코세오도 약간 꾸준히 모았던 플레이가 보였었는데요. 기럽. 끝났습니다. 자, 질럿대 다수. 성큰 콜레니와 심스티로 맡고 있는 상태. 자, 뮤탈레츠 등장. 안쪽 쭉. 달려가는 것을 지적 있는 뮤탈레츠크와 그리고 저글링. 예, 드론만 잡아주던가, 성큰 상대를 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예, 나을 뻔 했는데, 이도저도 안 했으면 바로 빠졌어야 되거든요. 잃었죠? 질럿 좀 잃었습니다. 약간은 무리하면서 들어갔던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방금 상황은. 좀 확실한 그런 이득. 드론을 좀 잡아준다거나 하거나 바로 빠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뮤탈리스크를 몰래 뽑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줬다는 거. 자,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은 벌었죠? 자, 이거 스커지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뭉친 코세오에 좀 많이 맞았는데요. 예. 자,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예, 뮤탈리스크는 이제 살려놨다가 상대방 하이템플러 나올 쯤에 저격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안받은 쪽에 드론이 너무 안 붙었네요, 지금은. 네, 또 네 마리, 다섯 마리. 예. 뭐 나름 저 깜짝 뮤탈리스크였는데 별다른 그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고요. 위험한가요? 오, 성도 둘 공이력도 있는데 질럿들. 자, 예, 뭐 어쨌든 버티면서 저글링이든 뮤탈이든 쓰면서 이거 오히려 이 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저그가 바로 대처한다면요. 아, 드라도 만 상태 중간에 걸어맞고 서고 있는 저글링. 자, 이제는 프로토스와 병력 조합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널커라든지 오해 처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히드라이스가 한 번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타리에다든지 스커지의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커세어를 제압하든지 말이죠. 네. 야, 이거 뭐 거의 뭐 다 살려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저 미탈리스가 바로 저글링과 힘을 합쳐서 저 질럿들을 잡아뒀더라면은 조금이라도 더 프로토스가 그 진출하는 그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을 뻔했는데 말이죠. 6시에 주둔하고 있죠. 질럿이. 예. 네. 아까 생각하고. 아, 이게 사실 고석현 선수가 5시 스타팅이 아니라 앞마당 쪽에 저런 식으로 자원 가져가면서 멀티를 했었더라면은 지금 정도 되는 타임쯤에는 스타팅에 또 하나의 멀티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크펠을 스타트 찌르기. 보내죠. 네. 자, 두 선수 모두 다 맞물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나리 멀티 넥서스 올리는 이 타이밍에 고석현 선수가 얼마나 견제를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싶은데 병력 조합이 좋네요. 일단 김태경 선수가. 아, 여기서 러커 쪽이냐 이 히드라냐 다수의 히드라냐가 지금 갈려질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히드라입니다. 그 다음은 뮤탈리스크가 템플러만 콕콕 찍어 잡아준다면은 이 지금까지 질럿들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이지가 못했었거든요. 예. 자, 지상은 화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프로토스. 해체를 꿰대고요. 자, 네. 질럿 커트. 뮤탈리스크까지 늘렸고요. 예. 고석현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견제 플레이에 잘 휘둘리지 않는 데다가 밀란도 잘 모아놨거든요. 미네랑...